안녕하세요. 영천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 GT분들의 총운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. 네, GT분들은 성향이 좀 재빠른 좀 그런 게 있어요. 영리한 것도 있으시고 영특하시고 그리고 제 거를 많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곡식을 막 쌓아놓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리고 거진 잘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매사에 영리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일 같은 것도 조금 알아서 움직이시는 편이시고 GT분들 나이별로 제가 올해 운세를 일러드리겠습니다. 아, 26세 병자생은 이동수가 있어요. 취직이나 취업,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막 주춤하시고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직장 내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승진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옮기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GT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대신에 연인과는 좀 멀어질 수 있어요. 연인과는. 왜냐면 뭐 따로 떨어져서 내 직장을 옮겨 가야 되니까 좀 타지로 가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. 그래서 조금 연인과의 관계는 조금 헤어질 수 있으니 챙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리고 38세 갑자생은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가정의 불화도 있으셨을 거고 좀 너 사내 만에 뭐 이렇게 뭐 이별한 뭐 이혼하려고 뭐 법정까지 갔다 왔지만 올해는 반면에 운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집문서 아니면 차 내가 새로운 뭐를 계획을 해서 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뭐 이렇게 좀 차차 좋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가정에도 조금 신경을 조금 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50세 임자생. 임자생은 올해는 좀 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. 투기, 투자. 그리고 사기 뭐 이런 거는 많이 좀 챙기셔야 되는 운이거든요. 올해는 내가 자칫하면 인간으로 인해서 관제수가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별수가 들어오시고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상담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62세 경자생. 경자생 분들은 올해 뭐 그냥 금전운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그렇게 좋고 나쁨이 없고요.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기를 가져서 기쁨을 주든 뭐 그런 기쁨이 있는 해기 때문에 경자생인 분들은 뭐 하여튼 올해는 그냥 무사무탈한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74세 무자생. 쉬어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. 무자생 분들은 좀 예민하고 좀 까칠해요. 무자생 분들은. 그리고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지키시고 뭐 투자나 투기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좀 지키고 사세요.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건강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 쪽으로 심혈관 쪽으로 조금 챙기셔야 되니 좀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GT분들의 운세를 총운을 제가 일러드렸습니다. 그러니 문서운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문서를 잘 잡으시고 그리고 관제수 있으신 분들은 잘 피해 가시고 올해 한 해 신축년 잘 보내시고 하여튼 무사무탈 하시길 저도 이곳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